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오늘 이야기할 이것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는데 뭔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용해온 금속으로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이것이 물에 잠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 로마에서도 실생활 곳곳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이것은 뭘까? 알 것 같지? 그래,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빨리 알려줄게. 정답은 납이야. 그렇게 고대부터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됐던 납은 요즘도 우리의 일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주 주의해야 하는 금속이야. 그 이유는 납을 사용하다 보면 납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한 소재이기 때문이야. 그럼 오늘은 우리에게 유용하기도 하고 유해하기도 한 비철금속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납은 원자번호 82번이야 납은 고대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7가지 금속 원소인 금, 은, 구리, 납, 주석, 철, 수은 중 하나야. 라틴어로 물은 금속이란 뜻의 포함범이고 원소기호 PB는 여기서 따왔대. 녹는 점이 낮고 상온에서도 부드러워 가공하기 쉽대. 가장 무겁고 안정적인 비방사성 원소래. 고대 로마에서는 납을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수도관 땜납, 식기, 페인트 도자기 유약,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사용했대. 그런데 납은 독성이 강해서 중독을 일으키거든?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로마인들이 납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납의 중독성과 유해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지. 실제로 로마인들의 인골에서 많은 양의 납이 발견됐다고 해. 여기에는 로마인이 즐겨 마셨던 와인과 납의 상관관계가 숨어 있어. 당시엔 냉장 기술이 없어 와인이 금세 신맛으로 변했는데 이때 로마인들이 주석과 납으로 만든 용기에 산패한 와인을 부어 가열하여 그렇게 신맛이 사라지고 달달해진 와인을 즐겼대. 그런데 이 단맛이 납과 아세트산이 반응해 생성된 유독물질인 아세트산 납에 의한 것이래. 그럼 로마 하면 떠오르는 황제가 있어? 맞아,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젊은 시절 총명했으나 말년에는 폭군으로 변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와인을 많이 마셔 납에 중독됐기 때문이래. 그런데 지금도 이런 독성에도 불구하고 납은 우리 일상에서 폭넓고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그럼 납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자동차 배터리, 안료, 추, 땜납 등에 사용된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자동차 납축전지에 쓰인대. 여기서 납축전지란?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를 말해. 납은 가장 무겁고 안정적인 비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X선과 방사선 방호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어. 굴절률이 높아 유리를 더 빛나게 만들 수 있고 크리스탈 유리 첨가제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대. 이외에도 습기에 강하고 부식에 잘 견뎌 페인트 안료로도 쓰이고 있대. 이렇게 유해하지만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는 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 자, 어때? 바로 떠오르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한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폭이 큰 원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공급하는 거. 이제는 정확히 알겠지? 로마의 멸망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일상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납.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유해하기도 유용하기도 한 납. 납은 납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오늘은 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는 납에 대해 알아봤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